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고단한 인생,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인생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절대자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는 거 저희들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해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복을 주님은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손님을 맞을 때 어떡합니까? 집을 청소하죠. 깨끗하게.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묵은 찍기, 더러운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예, 그런 것들을 치우기를 바래요. 청소부터, 새해는 예, 청소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 음식을 담을 때 설거지가 안 된, 밥풀이 있고 음식 찌꺼기가 붙어 있는 그릇에는 새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겨지고 정갈하고 청결한 그릇에 우리가 음식을 담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는 그런 날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을, 복이란 것, 좋은 거잖아요.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하고, 예,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지만 절대자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를 알아요.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어떤 원리로 섭리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지. 그죠? 하나님 원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알아야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떨 때 복을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 원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25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라는 단어에서 이 목숨이란 것은 우리의 생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망, 목표, 이런 것들을 함께 포함한 단어예요.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우리가 원하는 전인격적인 것을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구원하고자 한다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꿈과 소망과 목표를 이루고자 애를 쓸 때는 하나도 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의 진리를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뭔가 채우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예,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목숨을 예, 구원하고자 얻고자 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올한 해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한마디 더 덧붙이죠. 뒤에 부분 보시면 25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하면 잃을 것이요. 다음에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이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는 누구를 위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잃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위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목숨 버리는 것, 생명을 끝내는 것,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꿈과 희망과 소망과 욕구와 목표를 잃으면 이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면? 예수님께 맡기면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좋은 것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죠. 참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은, 자, 예수 절대자가 있는 거 믿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주일날 아침을 낸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요, 올해는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주님 고쳐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막 전부 다 원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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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은 주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와요. 예, 그러면서 또 예배드리면서, 주님, 제 믿음 아시죠?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주님 내 믿음 아시죠? 근데요, 내가 원하는 거 아시죠?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이것도 이것도 나 그냥 주세요. 예, 그렇게 이제 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노력과 희생과 헌신은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이거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하나님 나 이렇게 많이 주세요. 예,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받기만을 바라는 거죠. 받기만을 바라는 거죠. 근데 어린 아이들은, 갓난 아기는 금방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하나도 안 해도 숨만 쉬면 엄마 아빠 다 해줘요. 밥도 주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앵 울면, 예, 아, 아프구나 병원에 데려가서 지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엄마 아빠는 다 했어요. 근데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뭐 할지 몰라요. 주님 앞에 뭐 하는 거 하나도 몰라요. 근데 주님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너무나 놀라운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꿈과 기쁨을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안 주는 게 있더라고요. 안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주는 것으로 그치는지 아니라 요구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구하는 게 생겨요. 근데 그 요구하는 걸 해내는 게요, 힘들어요. 갓난 애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기만 하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조그만 애기 보면 저 때가 좋지,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있을 때가 좋지, 저 아이도 이 세상 풍파에 나가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인생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처음 갓난 애기 때는 봐주는데, 이 신앙도 생명, 영적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 성장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 뭘 잃으라고요? 목숨을 잃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 요구하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갑자기 힘들어져요. 불편해져요. 다 이런 경험 여러분들 다 하셨죠, 그죠? 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유, 좀 편하게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고백할 때 하는 게 좋은 복을 그냥 팍팍팍팍팍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되면 좋은데, 아,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해. 한 사람은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근데 진짜 주님 사랑하면요, 그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는 자신을 주님 앞에 발견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나 원수 사랑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주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고 맞다는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주님 이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이거 못하겠어요. 어떡해요? 좀 도와주세요. 제 연약한 거 아시죠? 제가 부족한 거 아시죠? 제 몇 년째 말 안 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나쁜 마음 갖고 있다는 거 주님 아시는데 좀 용서해 주시고요. 대신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먼저 다가가서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절대자 믿는 거 알아, 있는 거 알아. 그러니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요, 설교하실 때마다, 어떤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이 말씀 성경 공부할 때마다 뭐 그리 하라는 게 그리 많아요. 귀찮아 죽겠어요.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싫다 좋다, 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하는 것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우, 이 교회는 맨날 뭐 하라는 게 많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율법으로 사람을 찍어내리려고 그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만은 제, 물론 불편해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하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신앙생활의 바른 길에 대해서 그거를, 아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못하네요, 제가 부족하네요, 주님 노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뭐 그런 말을 해요. 듣기 싫어요. 왜 자꾸 그래서 날 불편하게, 불편하죠. 내가 못하는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불편하죠. 율법은 우리 심령이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내가 찔리고 응대를 받는 것이 그게 정상인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는 거하고, 아휴 그냥 귀찮게 사람들을 그냥 뽑고 있고 율법으로 사람을 찍어내리고 뭐 이런 데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고요, 혹은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이라 사칭하는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심령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말씀을 하대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귀찮게 여겼습니까? 단지 내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까? 바른 신앙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지, 나는 어떤 신앙의 길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면 어째요?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 경험하셨죠? 그죠?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처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는 내 마음은 절대로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도와주셔서 예, 용서하게 하고 서로 관계하게 하시네,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닌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 대단하신, 전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흔드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올해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26절에 보시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목숨은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가치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잃는다는 것은 예, 생명을 잃는 게 아니고 지옥 형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하의 좋은 걸 다 누리면서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재벌 회장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
만민교회 이재롱 목사가 사망하셨습니다. 목사도 아니죠. 그분은 가짜 진리를 퍼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거짓 선지자인데요. 성폭행죄로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아서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가운데 계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병을 고쳐준다고 이렇게 악수만 하면 병을 낫는다 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악수 한번 하려고 헌금하고 헌금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재물과 순결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앗아서 혼자 천하를 얻은 것처럼 누리에다가 이제는 그 영혼까지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유익합니까? 그죠?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복된 일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한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것 다 내어놓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진리를 곰곰이 새기며 오늘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잃는다는 것은 당장 죽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으시죠? 있습니까? 자, 그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인생은 주님을 위해 당장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욕구와 육체적인 유혹과 그 모든 나를 지배하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욕심대로 행하던 것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것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놓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기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째요? 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인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없이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세상에서 내가 즐기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자기를 버리는 이 과정이 어렵죠.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길이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길로 안 가죠. 마음대로 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정말 생명으로 인도되는 자는 이 길을 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길을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이제 아파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만민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만민교회를 다니는데 그 며느리가 자기한테 이제 안내를 하기를 여기 이 목사님 손만 잡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래서 그분이 허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손만 잡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너무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아파요. 아프면 이 아픔을 치료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세상에 누구 손만 잡아가지고 이 아픈 게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면 이게 최고 쉬운 길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서 손만 잡으면 돼요. 사단이 유혹할 때, 자기 우리 영혼을 뺏기 위해서 유혹할 때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약점을 찔러요. 우리 약점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어려운 길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편한 길. 그래서 우리 길을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분 허리가 안 나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는 뭐 별찮다. 여기 하나님은 별찮다. 그래, 그 목사는 능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야, 저기 가면 저 능력 있는 목사 손만 잡으면은 허리가 낫는다 했더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안 나았어요. 지금도 허리가 이렇게 더 구부러져 있는, 안 나았어요. 근데도 다녀요, 아직도. 이렇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거 하나도 없고, 주님, 커피 자판기에 돈 100원 넣으면 커피 쫙 나오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고 딱 눌러요. 하나님, 이번에는 우리 아들 건강 주세요. 딱 눌러요. 하나님, 이번에는 올해는 내 일당 얼마, 한 달에 얼마 벌게 해주세요. 눌러. 그냥 하나님한테 달라고 다 얘기하는데 안 줘. 왜냐면 편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종당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어놔야 될 것을 내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이 힘들어요. 좁은 문이에요. 근데 요거를 그냥 딱 잘라서 없애고 싶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기도원에서는 이제 생수를, 거기서 나오는, 막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생수를 이렇게 놔두고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가져다, 이것이 생수이오니 이 물을 가져다 먹는 모든 사람은 모든 병이 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막 일요일만 아침에 되면 막뭐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통 들고 가서 그물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제가 이제 평신도 때그 물을 떠다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왜냐면 이물 마셔가지고 모든 병이 다 나으면 이 지구상에 모든 아픈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지구상에 모든 의사가 필요 없고, 그곳이 박이 터지겠네. 사람들이 왜 병원 가고 왜 저기 해요? 그 물만 먹으면 나은데.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의 약점을 아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가만히 있고 단추만 끙끙 돌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죠? 하나님의 나의 종으로 부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런 마음을 버리고 바른 신앙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프죠?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약을 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의사의 진단대로 약 처방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수술할 때 기도하면 뭐 혹시 의사가 수술하다가 옛날에 보니까는 과일을 뱃속에 넣어놓고 꿈해가지고 자꾸 염증을 일으켜서 봤더니 가위가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도우심을, 잘 치료되게 해주시고 잘 진단되게 해주시고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면서 날마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금방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안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안 났다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러면서 주님한테 묻죠. 제가 뭘 할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눈병 날 때, 주님, 제가 뭘 할까요? 했더니, 뭐,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잖아요.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고,
주님 떠나지 마시고 그 과정을 어둡고 긴 터널일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과정을 견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동포 사역자가 그랬죠. 뭐 자유하라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자유해, 안 드려야 돼. 성경학습 안 해도 돼. 자유하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말에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솔깃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반성하세요. 왜 솔깃했는지 아세요? 쉽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뭐든지 편하게 내가 노력 안 하고 애쓰지 않고 뭔가 좋은 거 준다면 그 말에 귀가 쏠리는 거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제약된 마음을 주님 앞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 죄악된 것, 바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회개하면 씻어주잖아요. 이것이 청소하는 과정인데 청소는 먼저 발견해야죠. 여러분들 청소할 때 어떤 걸 버릴지 어떤 걸 치울지 어떤 걸 놔둘지 구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게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해서 발견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내 심령 속에서 아직도 편하게 그냥 받기만 원하고 안 주면 떼쓰고 원망하고 뭐 이런 데가 있어? 예, 그런 생각 한 적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런 마음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허리가 아파서 이제 낫기 위해서 그 교주하고 손만 잡으면은 악수만 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해서 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직 안 낫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그 길을 다녀요. 왜냐하면 못 나와요. 한번 가면 악한 영에 우리가 세뇌가 되고 악한 영에 전념이 되면은 그 악한 영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모든 이성과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가지고 거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것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되어서 거기서 헤쳐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에 이런 일들이 많죠. 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굉장히 많은 사건을 이렇게 성폭행죄로 예, 지금 23년 선고를 받고 예, 갇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단인데 엄청나게 여기도 교세가 커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 교주의 성폭행을 고소를 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도 어떤 이제 좀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자아이들을 막 100명씩 앞에 세워다 놓고 한 명씩 불러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 한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성폭행을 한 그런 사건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당하고 고소를 한 어린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러니까 이 엄마도 그 거기 기독교 복음성교의 성도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기가 찹니다. 뭐라냐면은 나도 젊은 시절에 선생님이 건강검진 해줬다. 근데 너는 왜 그걸 건강검진으로 못 받아들이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니? 너 고소해서 하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그 이단들은 너무 부자잖아요. 교수가 재물을 착복하고 영혼들을 뺏어서 그 영혼을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상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한번 가면은 그 사람들 그렇게 말이 안 되게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이미 이것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 정말 바른 신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오늘도 건드려서 데려가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예, 많이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함부로 안수받지 마시고 어디 가서 왜냐하면 안수받으면 그 영이 전개돼요. 그래서 그 영에 속하게 돼요.
함부로 안수받지 마시고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한번 엮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이에요. 예, 한번 엮이면.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예, 다 목사라고 하면 다 목사인지 알고요. 우리가 정말 이 심령이 연약한 분들은 어느 분이 뭐 제대로 정통 신학을 하는 분이며 정통 목사로 인정받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막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해서 막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영성훈련 받는다고 막 몇 시간씩 모아놓고 기도 훈련시키고 만약 이런 이제 경험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앙해야지 바른 신앙이 되고 또 바른 신앙에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은 도저히 건너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건너뛰려고 탁 있는데 더 쉬운 데 있다. 너무 좋은 거 준다. 좋은 거 줄 자신도 없으면 좋은 거 준다고 데려가는 거. 거짓말하는 게 양심의 가책이 안 드니까 그러면 못 나오는 거야. 한번 끌려가면은. 예,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나 그래, 아멘, 아멘, 절대로, 그래,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거는 이걸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항상 말씀 통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예,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 주님 책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나 주님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말해요. 기도해요. 근데 이제 결혼식이나 누구 뭐 잔치집에 가서 부조는 그 사람 얼굴 보면서 내가 아이고야 내 체면이 있으니까 얼마는 해야 되겠네 해요. 근데 교회 와서 헌금할 때는 손이 떨려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재물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 그럴 때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자리 있지를 원치 않으셔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나를 첫 번째 두라.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내가 너에게 몇 번째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서도 그러죠. 만약에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흔적이 나면 부부 싸움이 전쟁이 나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첫 번째 두느냐 두 번째 두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첫 번째 놓으시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내 얼굴 좀 깎여도 내 얼굴 깎이는 거 감당하시고 예,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내려놓는 게 청소하는 건데요. 청소한다고 해서 당장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제가 그걸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또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또 고백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떠신지요?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요. 나는 저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저 사람하고 말 안 할 거예요.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찔려요. 그럼 사랑하라 하는 말이 들으면 난 사랑하지 못하는데 난 사랑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주님 제가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하게 도와주세요. 언제가 될까요? 계속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마음이 될 때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후에 언젠가 내 마음에 그게 용서와 사랑이 꽃필 때가 있어요. 그런 부인하는 과정이 청소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이것도 청소해야 되고요. 끊지 못한 알코올, 도박, 음란 예,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청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부터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오후 1시 반에 우리 새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 우리 지난 한 내 인생 가득 쌓여있는 이 묵은 찌끼를 깨끗이 청소하시고 깨끗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쌓이는 우리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